건 1kg란 겁니다. 응? 배추가 있어, 배추. 뭐가? 알이. 맛이? 알이. 알, 이게 응? 생긴 거. 배추가. 안녕하십니까. 녹수농원입니다.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니다. 그동안 포도 이제 수확철이 다가와가지고 많이 못 뵀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이제 그냥 포도밭에서 계속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포도밭에 나와 있습니다. 샤인머스켓 밭에 나왔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. 이제 노래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쭈빼기 하나를 먹어보면 아직 수확은 할 때는 안 되는데 아삭아삭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. 아 맛있습니다. 식감도 좋고 한 일주일 있으면 수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올여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처음 봤습니다. 그래 포도 이 특히 과수농가들 올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. 이 포도도 지금 일조량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수확기가 점점 늦어졌습니다. 그래 지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들 한창 수확하는데 저희 가평 지역은 좀 온도가 낮다 보니까 수확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샤인머스켓이 올해 재배 이렇게 그 하면서 보니까 이 장마기에 캠벨보다 훨씬 그 좋은 점이 그 간접병이라든가 갈반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.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적습니다. 그리고 이 포도가 열과 현상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늦다 보니까 수확 기간 늦다 보니까는 열과 현상이 없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숙기가 완전히 익었을 때는 이제 비가 오면은 열과가 있을지 몰라도 열과가 있어도 이 캠벨 포도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갖고 초파리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냥 하나가 열과 생기면 그 열과 생긴 것만 그냥 갈라지지 전체가 다 이렇게 물이 흘러서 망가지는 송이채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래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겨울에 동해 피해만 좀 없으면은 아주 좀 재배하기 딱 좋은 포도 같습니다. 그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렇게 달린 걸 보니까 뭐 아주 캠벨보다도 송이도 크고 알이 크니까 일단 송이도 크겠죠. 그래 저희는 이제 송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또 너무 송이가 크면은 그 숙기가 늦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알을 속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500g에서 600g 정도 이렇게 송이를 잘게 해가지고 키우니까 이제 뭐 여기도 뭐 9월 말이면은 수확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도 겨울에 잘만 보온해 주셔가지고 재배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 다른 그 캠벨 품종보다 훨씬 당도도 높고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뭐 그 병충해는 뭐 아직까지는 큰 뭐 저거는 모르겠는데 이 친환경 재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신 이제 그 지베레린 처리하는 과정이 요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선 지베레린을 요 그 무농약이라 친환경 인증으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지베레린 처리 안 하고 그냥 그 재배해도 씨가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 이제 이 샤인머스켓이 우리 그 가평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
그 집에 이제 한두 그루 심는 거는 뭐 겨울에 보온 같은 거 뭐 볏짚이나 이렇게 저 보온 덮개 같은 걸로 이렇게 싸주시면은 아무리 큰 추위도 문제없이 지날 것 같습니다. 그래 한두 그루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잡수실 정도로 키우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요 사인 머스켓 수확 그 할 때를 쉽게 알으려면은 요 그 줄기가 이렇게 그 송이로운 줄기 여기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. 그랬을 때 수확하면 확실하게 익은 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그래 여기 아직 갈색으로 이제 요만큼 왔네요. 갈색이 사인머스켓이 이렇게 이제 익을 때 봉지를 이렇게 저 세운 것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비껴 놓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요게 이제 햇빛을 비치면 알이 이제 노랗게 이렇게 변합니다. 그래 요 황금 색깔로 이렇게 변해야 예, 완전히 그 숙기가 저 당도도 올라가고 숙기가 완성된 겁니다. 그래서 요거 팔 때도 이 망고 향이 나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샤인머스켓이 망고 향이 나야 완전히 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먹었을 때 이렇게 입안에 향이 싹 망고 향이 돌면서 이렇게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이렇게 최고로 좋은 품질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재배 농민들은 최대한으로 당도 올려가지고 한 20브리스 내외로 올려갖고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맛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를 예, 출하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 녹수농원 샤인머스켓 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